네, 조선시대에 그 최장수 제상을 지내셨던 황희 정승이 계십니다. 이 고려 말에 벼슬길에 오르셔서 이 조선의 태종과 세종의 특별대우를 받으시면서 24년간 삼정승을 다 지내신 아주 독보적인 분이 바로 이 황희 정승이십니다. 어, 이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그 중에 어, 이분이 자신의 집에 사는 종, 어, 종의 남다른 모습을 보고 이 천민 신분인 이 종을 어, 이제 양인 신분으로 되도록 예, 그렇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이 아이가 10년이 지난 후에 이 과거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이 장원 급제는 조선 500년 역사에 딱 7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0명 안에 드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이 아이였던 종이었던 이 이제 장원 급제한 청년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와서 자신이 과거에 어, 종으로 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황의정승이그 입을 막고 어, 말렸다고 합니다. 어, 과거에그 천민이었던 그 신분이 앞으로 그 출세길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하셔서 막은 것이죠. 어, 그당시 50세면은 평균 나이가 50세가 되지 않던데 90세 나이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 많은 어, 천민과 또 양민들이 이분의 수천을 슬퍼했다고 하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천민이었던 나이를 향한 이분의 사랑. 그래서 과거의 그 신분제도 아래에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꿈꿔볼 수도 없는 그런 꿈을 바로 이루어주고 그 꿈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기뻐했던. 그런 백성들이 함께 슬퍼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겨자씨 한알 이야기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를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무로 만드시는 이야기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택해서 나무로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천국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천국을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가져다 심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와 동일하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정말 이 미천한 신분 이하의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의 들판에 버려져 있는 그 어,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요. 택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어, 공중에 새가 깃드는 그런 나무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겨자씨 하나를... 네, 이야기, 바로 천국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요. 죽어서 가야 될 곳.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안 죽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경우,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고요. 이미 시작된 천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천국을 이루고,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 바로 그 천국의 이야기, 하나의 미랄이 나무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보다 바라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이 겨자씨 한알 같은 우리가 놀라운 나무의 인생이 될수 있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천국의 이야기가 과연 가능한가? 이런 점들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천국은요, 겨자씨 한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네, 천국을 묘사하시면서요 천국을 묘자, 묘사하시는 중에 시 중에도 왜 하필 겨자씨일까요? 씨라고 하면 좋은 씨들이 많습니다 뭐 올리브 나무도 있고 기타 너무나 좋은 씨들이 많은데 그 중에 겨자씨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겨자씨는 32절 읽으신 본문에 보면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보다 작다, 모든 씨보다 작다는 의미는 모든 씨보다 크기가 작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왜냐하면 그 어 씨보다 더 작은 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겨자씨가 아닌데 아주 작은 씨를 가져다가 겨자씨라고 어, 성지에서 이렇게 파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겨자씨는 좀 약간 그런 그래, 동글동글한 게 크거든요. 그거보다 그래서, 그래서 겨자씨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 그냥 겨자씨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파는 경우도 있는데 여자씨보다 작은 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요 여기서 작다라는 의미는 그냥 크기에서의 작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다라는 표현 마이크로라는 의미의 영어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 의미의 그 헬라어가 미크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작음이 아니라 하찮고 별볼일 없고 쓸모 없고 무가치한 가치가 없어도 정말 없는 그런 어. 내용을 표현할 때이 단어를 쓰죠 어, 이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가리켜서요 16장 11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이제 이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갔을 때 어,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어, 아버지 이세가 이런 말을 사무엘에게 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아직 막내가 남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막내 바로 미크로스 안 존재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하카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동일한 의미입니다. 미천해도 너무 미천해요. 이본 어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질 못한 그 배다른 어머니에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생각할 때어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할때 아예 그 아들 목록에서 어 빼버렸던 그래서 저 멀리 양이나 치게 했던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없고 또 쓸모 없다고 생각했던 겨자씨 같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을 붓고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으로 세우신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바로 그 가문에서 나오고요. 예수님이 다윗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놀라운 그런 복음을 전하시고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시는 정말 오늘 본문의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돼서 공중의 모든 새가 깃드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바로 이 작은, 어, 이 하카톤 또 미크로스 한 존재. 저는 그이 작은, 어, 이 하카톤이라는 어, 용어를요. 그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제 히브리어를 일상어로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째가 생기면서 차를 중고차 10년 된 거를 샀습니다. 한 600만 원 주고 샀어요. 차가 비싸 가지고. 근데 이제 10년이 되니까 뭐 고장이 자주 나잖아요. 한 번은 집에 가는데 막 연기가 나면서 차가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정비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그분이. 이제 거기를 보시더니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하카톤 그 아주 작은 호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호세가, 호수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갈아야 된다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옆에 문방구에 가서 테이프를 강력 테이프를 사다가 거기를 칭칭칭 감고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넣고 집에 왔다가 이제 며칠 지나서 카센터에 가서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그 하카톤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거를 꺼내서 보여주는데 정말 작은데 아이 작은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다니 와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차는 고장 났으나 네, 별로 실망하지 않고 네, 참그 하카톤 네, 정말 그 작은 어, 미크로스한 존재를 정말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그 겨자씨를 이 직접 여기 오늘 겨자씨가 나오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늘 읽었는데 겨자씨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아 겨자씨가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 어디서 봤는가 하면요 그 가보나움 들어가는 길에서 봤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저렇게 생겼어요. 아마 요즘은 많이들 보셔가지고 어, 겨자씨 좁쌀만 하죠. 좁쌀 같은 게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 조금하고 좀 저기한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겨자씨만 한게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주 작고 미비한 사람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어, 가버나움 들어가는 길 보여주시면 저희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나무들이 막 서있죠. 그래서 야 나무들이 참 크다. 그런데 한쪽에 보면은 그 겨자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다가 우리 거기에 좀더 오래 계셨던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어 저기 겨자씨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다음 장 계속 보여 주시면 그슨 저기가 이제 겨자씨 들어가는 입구의 오른편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거기에 이제 겨자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겨자가 나오더라고요. 까니까 그 그리고 근데 너무 푸라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겨자 나무라고 불리는데, 나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키가 크면은 저렇게 사람보다 큽니다. 유채꽃처럼 생겼잖아요. 저거보다 크고 아주 크면은 뭐 3m까지도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3미터까지 자란 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겨자가 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겨자 어, 어디를 가든요. 겨자가 있어요. 그래서 겨자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겨자는 제 옆에 항상 있었어요. 다만 겨자인지를 몰라봤던 것 뿐이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데도 겨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뭔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 겨자는 흔하디 흔한 겁니다. 너무 흔해요. 이거는 뭐 그렇게 뭐 가치를 둘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건 너무 무가치하고 참뭐 우리가 다 알지만 쓸모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겨자씨를 택해서 나무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겨자씨 같은 우리 인생을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볼품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 세상의 들판에서요 어디가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 어디가도 있죠. 그 어디가도 있는 그거를 딱 하나를 집어다가 그 하나님의 밭에다가 심으셔서 그 밭에다가 자신의 모든 그 능력을 다 쓰셔가지고 나무로 만들어낸 신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니, 겨자씨 같은 우리를 뭐 좋다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다, 증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겨자씨, 그 겨자씨를 몇 알을 갖고 오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한 알이에요. 정말 한 알입니다. 그 제가 이한 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어, 제가 대학 때수련회 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대학 때 수련회에 이제 뭐 갔는데요. 예수님을 믿었죠.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 강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바로 나 혼자만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어,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겠느냐. 그 생각해보니까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혼자 있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시는 것도 그렇고 죽으시는 것도 그렇고 이 생명이 일대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많이 많은 거를 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는 좀 드라까우실 텐데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아예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나 혼자만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가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천국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나 하나와 교제하시면서 사랑을 나누시면서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을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하나 정말 교자 씨 같은 그 버려져서 밟혀서 없어져도 모르를 그런 존재인 한알 나를 들어서 지금 본문에 보시면요. 그 밭에요. 그 밭에 이 겨자씨 한 알만 심습니다. 다른 걸 심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천국은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내가 천국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나를 보시면서 좋아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허비하셔도 기뻐하실 바로 그한 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천국이세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온 우주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만드시고 나 하나를 그곳에 두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 이야기죠. 네, 요즘 그 인기 있는 어, 개그 콘서트의 그 소통한 그 말자 할매 혹시 아시나요? 보셨어요? 여기 네. 보면은 그 어떤 그 남자친구와 헤어진 어, 여자분이 다시 그 남자친구를 만나도 되는지를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자할매는 말자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말라고 딱 그러고 이제 무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 않냐고, 남자도 많은데 그 남자를 왜 만나냐 그랬는데, 그 남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말자할매가 너도 하나다. 너는 세상에 유일한 하나다. 너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곤면을 하는데, 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확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두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걸고, 영원한 생명을 걸고, 나 하나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 그 나를 유일하게 보시고, 세상에 오직 하나 그 사랑할 대상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저, 저를 향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바로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오늘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고요. 그리고 그 하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 하나를 뭐로 만든다고요? 나무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나무. 그래서 이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 나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무. 그래서 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유명한 사전들을 찾아보면. 겨자를 나무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대에 그 겨자를 나무라고 부른 그 유일한 내용은 어디만 나올까요? 오늘 성경에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겨자를 나무라고 불렀기 때문에 겨자를 나무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전에서 사전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겨자를 나무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겨자는 될수 없는데 나무가 되어 버렸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겨자를 나무라고 불러라라는 것을 말씀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러 오신 분 중에 그 정정숙 전도사님이라고 식물만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스라엘에 오시자마자 식물만 연구하시고 식물만 연구를 끝내고 식물에 관한 책을 쓰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식물에 관한 그 책에 보면 어, 이 겨자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태복음의 겨자씨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당시 유대인들은 작은 것을 설명할 때 겨자씨의 견주어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일반 유대인들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서 겨자씨가 작다는 비교급으로 표현했다. 문제는 겨자를 나무가드매로 표현한 부분인데 유채씨만한 것이 최고 3m까지 자라는 확장성을 감안한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으나 여전히 1년초일 뿐이므로 난제다. 그래서요 이 어려운 겁니다. 이걸 나무라고 말한다는 건 어려워요. 이분도 식물학자로서 1년 초를 나무라고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생김새를 보고 그냥 나무라고 불러줄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거를 나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제가 이제 겨자를 늘 보면서 살았잖아요. 그 겨자를 보면 거기에 그 조그만 벌새 같은 거나 참새 같은 게 이렇게 가끔 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때를 지는 데 가면 뚝 가면은 이 참새들이 막 날아가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둥지를 틀고, 거기에 보금자를 리 만들고, 살 수는 없습니다. 둥지를 키 둥지를 튼 겨자나무는, 겨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공중에 새들, 여기 새들이잖아요.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그 안에서 정말 안전을 누리고 할수 있는 그런 나무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겨자를 나무로 만드는 이야기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겨자 하나래서 바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겨자로 살고 죽어야 되는 인생을 자신의 밭에 옮겨다 심고요 그리고 그 옮겨다 심은 이 겨자를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고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그곳에서 살수 있는 나무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게 바로 천국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나무 어, 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독수리도 날아오고 각종 새들이 날아와서 나무에 깃드는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에스겔 31장 5절에 그 나무가 무리만음으로 키가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기들이며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지 꼭 하나 같은데 가지 드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laughs>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요. 다니엘서에서는 똑같은 내용들을 말하는데 아주 거대한 나무, 그 나무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누부갓네살 왕을 가리켜서 이 거대한 나무처럼 어, 자라는 그 환상을 또 설명을 해줍니다. 어, 그래서 그 공중에 모, 나는 모든 새, 바로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그 제국에 와서 쉼을 누리고 그곳에서 안전을 찾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미천한 목동이었고 누가 봐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셨죠. 영원한 왕, 왕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을 그겨자시 하나를 해서 왕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 완전히 신분을 바꾸시는 것.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에 정말 죽음의 인생으로 인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이야기.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청,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주제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어, 가라고 하는 명령 내가 내게 지시할 가라 땅으로 가라.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명령은요. 복이 되라는 겁니다. 복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자체가 되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모든 세상의 열방이 바로 이 나무가 돼서 크게 자란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힘을 누리고 복을 받는 바로 그런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생을 바꿔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laughs> 피조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요. 도덕적으로 아, 네, 제가 예전에는 조금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거짓말을 한50% 줄이는 인생. 그리고 30% 줄이고. 조금 도덕적으로 조금씩 성숙하는 <laughs> 그런 인생을 <laughs>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교양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정말 어, 뒤집어엎으셔가지고 정말 이제는 세상에 속해있던 사람이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쓸모없는 인생에서 완전히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인생.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죠. 그래서 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어, 바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요. 그래서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곳입니다. 어, 그 당시 랍비들은또 유대인들은 이 공중의 새를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새들이 기들인다고 하는 것 가지에 기들인다고 하는 것 바로 이 가지들의 어, 이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인생으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에서 심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가능할까요? 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 드려 보면 영국의 그 구두 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너는 어 우리가 뭐살 길도 없고 너 구두 닦이나 해라. 구두수선이나 해라. 구두수선공이 되죠. 그리고 가난한 집 여자와 결혼해서 이 빈곤과 비참 속에 부모의 그 가난을 되물림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이에요. 어,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던 이 윌리엄 캐리가요 결혼 후에, 에, 3년이 지난 후에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전도하시고,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수 있다.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케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분이 자주 이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래서 이 말이 이분의 가장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위대한 네, 시도를 합니다. 32세의 나이에 인도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 당시 인도는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 그냥 그곳에 노동력을 착취하고 하는 경제적인 수단으로서만 세상을 봤지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는 그런 장소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도로 선교사를 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첫째 아들을 잃고 아내는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73세의 나이로 인도에 묻히게 되는데요. 성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비아냥거리고 또 이분의 성교사역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도움도 안 줘요. 그래서 이분이 자비량 성교를 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공장 감독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면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600명 이상에게 세례를 베풀고요. 수천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또 번역을 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선교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었던 나라 영국이 선교의 나라로 바뀝니다. 이분 때문에 이제 영국은 선교의 나라가 돼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겨자씨로 살다가 겨자로 죽을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나무의 어,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볼 때요 너무나 비참해 보이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그런 인생이 될수 있는가? 근데 누가 우리를 만드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밭에 심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자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무로 바꾸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정말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시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우리의 우리를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놀랍도록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